움직임을 찍어서 막 많이들 올리기도 하고. 챌린지처럼. 예. 그리고 또 사실은 필름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중에 모여서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아이디어의 시초가 될수 있다고도 느꼈고. 그리고 뭐 그게 즉흥이어서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조금 짜서 보여줬는데 잘 짰네?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더 오히려 무대화시킨 환상 같은 것보다 그렇게 간편하게 시작한 피스들, 필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또 일반 관객들이랑 과정을 소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했고.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무용수 소개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어떤 움직임, 어떤 생각, 어디 집에서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배경이 어떻고, 뭐, 그런 것도 전 재밌었고, 뭐, 예, 다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런 것도 댄스 필름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제 객석이 거리두기 하면서 관객이 줄어들고 대신에 온라인 상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공연 예술의 영상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댄스 필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보는 시청자 수 보니까 뭐만 명까지 갈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고 우리가 언제 만 명의 관객을 받아보나 싶기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되게 공연 현장 예술이 그런 영상으로 인해서 해쳐지는 거에 대해서 격하게 반대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미 이걸 한번 그렇게 집에서 뭔가 이동이 아니라 접속으로 공연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그 공연 예술계에 이게 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코로나가 저희한테 코로나로 인한 댄스 필름이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였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행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병행해야죠. 그렇죠. 슬프다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이런 온라인화를 하면서 현타가 올 때는 이렇게 온라인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 되게 많이 되면 제가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화려한 아티스트의 인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힘들거든요. 다른 걸로 항상 일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순수 예술을 한다는 게 어떤지라는 생각도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가 이런 댄스 필름도 예를 들어 저는 위버맨시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기획자다 보니까 주변에는 공연 예술계에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뭐 타전공을 했었으니까. 근데 막 너무 신이 나서 야 이거 봐 해도 1분, 아, 2분 이상 보지 않고 이거 뭔데 그냥으로 말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순수 예술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 있잖아요.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좋고 그래도 이게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분야니까 하는데 혹시 뭐 어떤지 궁금해요. 민수 씨도 이런 현대무용 장르 왜냐면 민수 씨는 굉장히 끼도 많고 원래 고등학교 때 다른 거 했었죠. 예, 뮤지컬 아, 과였어요. 네. 근데 발음이 이래가지고 무용으로 바로 전공을 바꿔버리고 예. 그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도 그런 그렇고 이제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현대무용을 하는 게 좋은 것과 또 이런 부분은 가끔은 나도 흔들릴 때 있다 뭐 이런 것도 궁금해서 아, 저는 예? 잠깐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했나 봐요. 현대무용이 그래도 어쨌든 상업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뭐가 좋고 뭐가 싫은지 힘든 그런 걸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 오케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 현대무용을 하면서 좋은 점은 일단 주변 동료들이랑 너무 친하고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는 것 같이 일단 즐거워요. 연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노는 것 같이 일하는데 막상 또 공연을 하면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관객들의 박수 그런 것들이 전율이 엄청 크게 오고 그 살면서 이 안무가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얼마나 그치, 많겠는가. 무용할 때 빼고는 박수 무용할 받을 일이 맞아. 있나 오케이. 싶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똥 쌌다고 박수 쳐주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고요. 이게 흔들릴 때는 많죠. 이제 아, 돈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제가 근데 태생이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배짱이 같은 사람이에요. 돈은 없는데 일할 생각이 없어. 생각 안 해.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편하고 돈이 없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부럽다. 가운데 아무런님이 그 예, 지원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찍고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통장에 10만원 남았다. 아, 그러면은 난 오늘 컵라면을 먹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흔들릴 때는 있어요. 각 부모님께서 이제 문경에 계시는데 이제 너 문경 올라오면은 아는 사람이 정규회사 취직 시켜준댄다. 그럼 가면은 뭐 월급 이렇게 이렇게 받을 거고 야 이제 그만 때려치고 올라와 이랬는데 자꾸 제가 엄마 나 딱 1년만 시간을 줘. 내가 조금 저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야. 계속 이렇게 하루와 1년씩 연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 만족하고 만약에 정말 돈이 궁하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이제 뭐 레슨을 더 한다던가. 근데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회사 다녔으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박수 받을 일이 있나 싶어요. 그런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나쁜 점은 또 민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긴 한데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까 코로나 때문에 영상 방출을 한 게 기회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요새 어린 친구들은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몇 명은 볼 거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혹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을 때 저희의 잠재적인 관객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것도 막 유튜브 뭐 누가 잘 보지도 않지만 올리려고 하고 근데 이런 작업을 제 또래에서 해놔야지 이제 효경이나 효경 씨나 그 밑에 제 후배들 또 학생들이 이제 무용을 할 때 현대무용 할 때 좀 더 저희보다 나은 경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지원금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근데 생활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막 엄청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러면 막 섭외할 사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백이 뭐 백이 된다는 말 자체가 좀 웃길 수는 있는데 아, 또 되게 다르더라고 그 느낌이. 그래서 아,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누구도 해서 봐 이렇게 아이디어 있는데 그 판이 정작 이제 안 돌아가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많이 받았고 부모님도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은 돈을 쓰는 일인데 너는 너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시작할 때 딱 자본이 있어서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진짜 제가 친구들한테도 야 이게 예술의 힘이야 오글거리는 걸 수 있는데 이게 예술의 힘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허설을 보면은 되게 그 마음이 없어져요. 아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하지. 리허설 보고 공연 보고 리허설 보고 거의 한 4번 5번 보잖아요 한 작품을 딱 신작 올릴 때. 근데 그때 진짜 내가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건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뒤풀이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 박수 받는 거. 박수 받고 또 이렇게 점점 내 식구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때요? 왜냐면 또 사실 이 팀은 거의 티칭도 안 하는 팀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네. 못 한다고. 보통은 아, 이제 예고나 뭐 이렇게 레슨을 하면 사실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크진 않는데 또 유독 이렇게 창작으로 그치.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어때요? 저는 저 현대무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지 또는 뭐 순수 예술하면서 힘든지 어느 게 좋은지. 일단 좋은 점은 일단 뭐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진짜
창작이라는 걸 안 하면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고 하기가 좀 이제 애매하니까 어떤 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제 3절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지극히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뭐 술 먹으면 뭐 이상해지는 건 당연히 다 그런 거고 그냥 평상시에 뭐 늘 뭔가 회사 들어가나 늘 시키면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 텐데 내가 창작을 하면서 더 잘하고 싶어지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욕구가 자꾸 생긴다는 거는 제 스스로가 뭔가 자꾸 발전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는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안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맛을 봐서 만약에 뭐 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 어쨌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일을 창작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성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뭔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고. 됐어요? 민수씨? 예. 그 후배님들에게 영상 편지처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는 누구랑 나랑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괴로워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얘보다 못 벌어, 내가 얘보다 못해, 내가 얘보다 뭐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괴로워질 뿐인 것 같고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 자신에 집중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얘기하시길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된다 라고 아직 저는 안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언젠간 따라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